미나 이노씨. 워킹맘 미진씨, 집에 오자마자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식사 준비와 집안일로 분주했던 엄마. 그랬던 그녀가 옷부터 갈아입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맞이합니다. 그 사이 소비 소민이를 돌보는 건 아빠 몫입니다. 짜잔, 엄마 등장.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 보이는데요. 그렇게 해야 돼. 그리고 부지런히 저녁상을 준비합니다. 뭐 만들 수 있는 거예요? 네? 뭐 그냥 간단한 거요. 된장찌개랑 조기구이랑. 집에서만큼은 살림 5년차 주부답게 짧은 시간에 요리도 척척 잘해냅니다. 거기에 아빠도 아이들도 함께 거드니 그야말로 행복한 저녁입니다. 참 저러기가 쉽지 않은데. 그리고 귀여운 떼쟁이였던 소비, 오늘은 아빠 말이 참 잘 됐습니다. 여보, 상식 펴주세요. 자,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. 아이고, 아빠가 잡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. 네, 근데 하여튼 어쨌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지금 소비하고 아빠가 함께 지금 뭐 하고 있어요. 네네. 아유, 깔끔하죠, 이렇게. 아마 이게 엄마가 모델을 잘 보여주실 것 같아요. 자, 얼굴 표정 보세요, 지금. 아, 하긴 또 위험한 것만 아니라면 네. 아이가 저렇게 할 수 있게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럼요. 늘 혼자 해야 했던 아이들 밥 먹이기도 오늘은 아빠가 대신합니다. 뜨거워. 우린 이러고 살아요. 사실은 좀 혼자 먹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. 네. 소비 나이는요. 쌉쌀쌀해도 맛있어. 너 혼자 잘 먹죠? 저렇게 잘 먹는데요, 뭐. 그리고 과감히 TV도 껐습니다. 마음 편하네요. 딸이랑 남편이랑 합세해가지고 상도 펴주고. 그게 또 완전 감동이었어요. 지금 상 한번 펴준 거. 네네. 여태껏 혼자 하셨잖아요. 네.